다이시 도전 알파 버전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뭐 충분히 재밌었어요. 나중에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캐릭터도 해봅시다. 아, 맞다. 캠 세팅 저거, 그것 때문에요. 데드셀. 데드셀도 한번 바꾸고, 다이시 때도 바꾸고. 이중시전 빠졌다. 스푼이 트라이판님 반갑습니다. 하하오. 반복 강화하고 눈 강화. 덤벼. 암흑. 크크. 크크. 암흑. 크크크. 아멘.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제 반복 재련하고. 와플이잖아. 내 안에 흑염수가 날뛰는군. 아니, 님은 왜 또 나와요? 오늘 일도 패스한 상황입니다. 어른들의 사정입니다. 아야. 마트료시카. 사방 폭발 포션 버렸다가 슬라임 5마리 나온 허비. 뭐야? 오우야, 병풀꽃 그지 같은 거 왜 나오냐고. 아이, 이거 안 지워서. 이것만 지웠어도 병불꽃 안 나올 텐데. 아, 저거 삭제 좀 해. 아, 별 그지 같은 유물 만들어놨어. 타격에 제거 불가 붙을 뻔했네. 병 속에 불꽃. 전투 시작 시 선택한 공격 카드가 선천성. 아니, 이거 다 빠진. 핸드 정말 그지같이 잡히네요.
이제 이중시전 두 번 돌리면 잡지 않나? 이중시전 미친 쓰레기 게임. 이거 퍼펙트 못하겠는데? 약화 포션 아껴놓을걸. 아 어떻게 막힌 막았네요. 이중시전 진짜 잡혀야 되는데 이거 안 잡히면 큰일나. 이중시전님! 님! 그지 같은 게임. 허니 조코님 반갑습니다. 아니, 아유. 편향 받아주시라. 얼핵 얼어라 부서져라. 상점 위치 애매한 거 보소. 엘리트 두 마리 잡아야겠네. 두 마리는 너무 많소. 잉용님 반갑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32 데미지야? 편향 어디 가냐? 눈알 튀기 넣어놓을까? 세상에. 세상에 축전기가 없네. 조각몸도 없고. 이거 되게 얼핵 샀습니다. 아 핸드 꼬라지 봐라.
1층부터 엔드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벤복 어디 가냐? 편향 반복 편한. 제귀 강화할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서. 임펄스님 조금 그립습니다. 와, 30댐. 아니, 후벼파기 왜 자꾸 나오냐, 저거. 세상에. 편향 받아주시바. 이것도 어둠 구체 야구공이 다 먹는데. 죽어라 하타. 긁어내기. 여기로 갑시다. 칼치책 얘가 제일 편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반복을 써야겠죠? 아닌가? 욕심내볼까? 완망 욕심? 잡을 수 있긴 한가? 반복을 안 쓰면? 해보자. 반복이 저기서 빠진 게 너무 아쉽다. 반복아. 아이고, 그 선택, 그 판단. 그 판단 때문에 HMS님 반갑습니다. 그냥 조금 맞고 말았어야 했는데 참. 역전 코스트를 지금 이까지 줄일 수 있죠. 안 넣는 게 낫겠다 그러면. 어! 판금 케이블 좋다. 이제 빙하 같은 거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코스트 상태가? 이게 게임이냐? 죽전기, 수강무 이런 친구들이 빨리 하루빨리 나와줘야.
아니면 코어 서지라도 나오든가, 만병통치약이 나오든가. 아니면 상점 유물로 인공물 주는 거 그거 나오든가. 짠!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후배 파기 이딴 것만 맨날 나오고. 젠장. 더러운 인생. 중얼중얼. 중시렁중시렁. 중들중들. 이시드 후드 파기 대박이다. 이건 진짜다. 하하오. 아. 상자 많아서 나올지도 모름. 하나. 아, 편지 칼 몇 시? 내 편촉. 이번 시드에 노갈의 펜 속에 후벼파기 한 4장 나오고 긁어내기도 나왔었어요. 금강저도 있네. 그 뭐 나중에 표창도 나오겠다. 어? 시장 별로 안 쓰잖아요. 편향 지금 써야겠는데? 이거 편향 뺏기면 일단 파지식 뺏기겠고. 편향을 쓰긴 써야겠죠? 근데 이거 완마 못하겠네. 하하하, 죽는다, 나 죽는다. 어이쿠야. 제발, 이중시전, 이 자식아. 제발, 말 좀 들어라. 세상에. 어어 오오 오오 다 중시전이다. 코스튬을 줘봐요. 어, 투이끼다. 잠깐만, 투이끼냐 커피 드리퍼냐. 세상에 세상에 마상에.
케미컬 X감. 트위키. 그런데 축전기가 나오는 거임. 일단 상점 갈게요. 케미컬 X 찾든가 아니면은 별 쓰잘데기 없는 거 찾든가. 필모세님 반갑습니다. 하긴 얼핵이랑 아 편한 얼핵이랑 투입기 아니 후벼파기 몇 장이 나오는 거야 대체? 아, 치약 찾아볼 걸 그랬네요. 담배 때? 담배? 줄담? 담배 때 살 돈으로 두 장 지우면 담배 때가 더 싸긴 하네. 아, 근데 가성비 똥임. 죽어라. 핸드 좀 심하게 별론데. 수비 카드 맨날 이상한 데서 나빠지고. 어? 아님. 아무튼 아님. 상점 하나 더 갈까? 케미컬 X 안 나오나? 부상? 아이스크림 개 아깝다. 이거 있으면 한 그릇 뚝딱인데. 타격이나 지우죠. 아. 핸드 역겹죠? 다중시전 작은 어둠이더라. 홀로그램 넣어놓을까? 도약 같은 거 가져올 수도 있고. 나중에 저거 뭐야? 터보 다중시전 연계할 때도 쓸 수 있고. 야간 알바 중에 오셨다고요? 몰래 보세요. 사장님 몰래 보세요. 하지? 넣지 말자. 아예 점수 영향 안 주게 패치됐습니다.
이제 다중시전 강화하고 쌍설곤이 왜 나와? 아니, 어라는 또왜 나와? 잠깐만, 저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제일 힘들 것 같은데요? 카운터잖아. 쌍절곤 공격 카드를 10장 사용할 때마다 에너지를 하나 얻습니다. 암전이 이득이지만 냉기고체 칸 얻으려고 그랬죠. 부채 슬롯 있어야 냉기 나오니까. 엘리트 갈까? 핸드만 잘 잡히면은 한 그릇 뚝딱인데. 이거는 돈 버야 된다. 오직 돈 버만이. 더 많은 돈 버. 아이 펜촉 빠지는 거 봐. 더 많은 돈 버. 다중시전 킬각 편안 안돼. 오 다행이다. 강화 안된 것이 오졌어. 다행, 몹시 다행. 에스디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개꿀 이벤트잖아. 킬각 맞지? 아니? 아니? 묘용? 필요한가? 필요 없지 않나? 두 턴마다 한칸 증가되니까. 쓰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끝남. 어둠을 써야 되나, 암전을 써야 되나? 암전을 쓰면은 반복을 못 쓰잖아. 그러면 어둠 반복 도약 이렇게 써야 되네. 엄마야, 선생님. 진정하세요. 아야. 너무 아프다. 뒤져.
증폭 재활용? 재활용 필요 없잖아. 증폭 반복? 증폭 편향? 뭔가 헛소리처럼 들리는데. 잠이나 자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네, 증폭이 나중에 노니까 그게 제일 문제야. 이게 바로 안 잡혀도 써야 되고, 반복 편향 증폭이 같이 안 잡혀도 단독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드로우까지 방해하니까. 아, 도박수죠. 현우님 반갑습니다. 근데 잡힘. 띠용. 근데 맞았음. 어어. 빙하다 빙하. 도누데카 덜렁거립니다 이제. 빙하 가져오는 게 맞겠죠. 아니면 백소 가져와서 증폭 반복 이렇게 써야 되나? 아니 근데 어차피 이번 턴에 안 맞으려면은 빙하밖에 없지. 다른 거는 이번 판에 맞으니까. 백소에서 버퍼를 가져온 거임. 12방어, 20방어. 하나 모자란데? 그러면은 빙하를 먼저 써야 되나? 빙하를 먼저 쓰면은 판금 케이블 때문에 안 맞지. 잠깐만. 수비를 쓰면은 증폭 반복을 못 하잖아. 아니면 어둠을 안 써야 되나? 세상에. 증폭 반복 빙하 수비 이렇게 써야 돼. 어쨌든 이게 아니면 피격이니까. 선택권이 없었다. 여관 게임이요? 여관 게임하러 갈까? 2시에 나온다고요? 이번 턴에 증폭 편향 쓰면 되지. 이제 저거 밀어야 되는데. 빨리 밀어야 돼. 부채 밀어야 돼. 부채 밀어야 돼, 빨리. 빨리 밀어. 아, 됐다, 밀었다. 반복 사스택임.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제발. 작은 치질 방석들아.
됐나? 됐지? 예! 이걸 퍼펙트를 오졌다리 오졌다. 편향 받다 주시바. 이게 증폭이 살렸다. 근데 이건 진짜 운 좋아서 이겼네. 역시 운빨 게임이야. 크크. 운빨 게임. 증폭이 이거 두 개 다 커버 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 재수 없어서 조강모 안 나온 거임. 이 시드로 후벼파기를 했다면? 인터레스팅.